자, 오늘은 성공의 법칙, 화를 다스리는 법. 성공할 사람들은 항상 화를 경계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는 습관. 그래서 난 아침마다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지. 우와라. 나는 섹시해.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자, 그럼 오늘도 화 없이 업무를 시작해 볼까? Let's get it. 오케이. 자, CM이 지금 저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화를 안 낸다 그랬는데 한번 보시죠. Give me your, give me your, give me your attention, baby. 회의해야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카메라까지 준비하시고. 네. 아, 회의는 역시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하는 뭐. 아, 근데 나 좀 실망했어. 왜요? 왜 왼쪽 발만 때려줘 균형 안 맞게 오른쪽도 딱. 회의하러 가시죠. 어우, 좋다. 진짜 화를 안 내네. 아, 나 완전 정신 바짝 차리고 회의할 수 있겠는데. 오케이, 갑시다. 회의하러 가시죠. 이렇게 회의 끝나고 오전 업무 간단히 보고 이제 점심 시간이 됐는데, 이제 점심 시간 때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편인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닭가슴살이나 이제 바나나 그리고 계란 같은 걸 싸와서 간단하게 먹고, 이제 간단하게 오후 일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운동을 살짝 하고 오침을 살짝 즐기고 그러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바로 오후 업무 넘어갈 건데, 이제 먹는 거는 이렇게 먹는다고 말해줬고, 이제 간단한 운동하는 거 보여주고 오침하는 거 보여주면서, 이제 너네들도 이렇게 이런 루틴을 따라하다 보면 화를 다스릴 수 있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일과를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먹을게. 먹고 간단히 운동하고 오침하자. Let's get it. 자, 얘들아, 간단하게 이제 닭가슴살이랑 바나나를 먹었어. 그리고 이제 오전에 아무리 스트레스를 안 받고 화를 안 내고 싶어도 사실 사람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틈틈이 스트레스를 풀어줄 만한 걸 찾아야 돼. 나는 바로 이런 간단한 복싱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복싱을 할 때 이제 그때 오전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그 모든 것, 그거를 생각하면서 치는 거야. 션 테일러, 션 테일러, 션 테일러, 뺨 싸대기 아팠어. 자, 이게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약간 기분을 풀어주고, 기분이 진짜 한결 나아졌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애들이 오기 전에 간단한 오침을 즐길 거야. 오침은 이렇게 항상 사무실에 라꾸라꾸가 준비되어 있어. 이제 휴대용 약간 침대가 준비되어 있어서 여기서 잘 것이야. 그러면 좀 이따 오후 업무 때 보자. A few moments later. Hi everyone. 자, 오늘 다시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렇게 저는 밥을 먹고 왔는데 항상 CM이 오침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깨워줘야 되는데 오늘은 스페셜하게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입니다. 오후 업무 시간이구나. 네. 아우, 주무시고 계시네. 내가 세수하고 싶었는데. 와, 잘 됐다. 나 아까 연한 회색 되게 싫었거든. 진한 회색 옷이 됐네. 멋있네. 아, 카메라도 있구나. 와, 화가 전혀 안 난다. 화를 안 낸다. 와. 재밌게 한번 꾸며봤어. 오후 업무하러 가자, 얘들아. 갑시다. 이게 대단하네. 이렇게 오후 업무를 시작할 거야. 아주 상쾌해. 진짜 새 사람이 된 기분으로 다시 오후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진짜 화를 안 내면서도 이렇게 재밌게 일의 활력을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보여줬어. 어때? 진짜 나는 화를 한 번도 안 냈어. 단 한 번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화를 다스려서 항상 스테디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2020년에는 무조건 우리 다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와, 봐봐. 나 밀리터리 룩이 됐잖아. Shit, shit, that's bullshit. 너무 좋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화를 다스리는 법, 성공의 법칙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시간에도 멋있는 성공의 법칙으로 가져올게. 다음에 보자. Let's get it. Sean, 요즘에는 다 저작권 걸려. 모르겠어. 아니 진짜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떼돈 버는 줄 아는데 유튜브에 다 저작권 건다고. 다! 뭐야? 다 저작권 건다고! 줘봐. 오늘 화 안 낸다며. 됐다.